해치지 않고 더불어 사는 법을 찾고자 한 건축주의 노력이 이런 기발한 집을 만든 모양이죠. 20여 년 전 정지인 씨는 약 7,200여 평의 야산을 샀답니다. 그런데 훼손이 심각한 땅이었답니다. 여기가 1970년대 초반에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채석을 했던 자리입니다. 채석 후에 방치되었던 자리입니다. 당시 채석한 흔적들이 야산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산업화가 한창이던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수많은 야산들이 파헤쳐졌는데요. 이곳 역시 그 피해를 벗어나지 못했죠. 민둥산에 가깝던 야산을 복원하기 위해 빚까지 낸 그는 2천여 그루, 100여 종의 나무를 이곳에 심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이제 이걸 좀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복원이 되고 또 사용이 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정성을 알아본 숲은 버려진 땅에서 값진 땅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정진 씨에게 나무는 자신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그는 이 숲속에 작은 통나무집 한 채를 지었는데요. 어떤 곳일까요? 바로 부모님을 기리기 위한 추모관이랍니다. 부모님은 나무를 사랑하는 법을 그에게 알려준 스승이라지요. 조경업을 하셨던 부모님은 나뭇가지 하나도 함부로 부러뜨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가 나무집을 짓고 숲을 되살리려는 것도 바로 그 배움 덕분이죠. 이거는 저희 큰 누님이 결혼식할 때 사진인데 저희 농장 잔디마당에서 결혼을 하셨거든요. 둘째 누님도 이제 농장에서 결혼식하고 나서 사진입니다. 마지막 여생을 숲에서 보내고 싶다는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 그는 지난 7년간 홀로 간병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파킨슨병이 있으셨는데 그런 병이 계신 상태로도 뭐 계속 일하시고 나무 가꾸시고 돌아가시 일주일 전까지도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폐렴으로 돌아가셨고요. 어머님은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숲을 가꾸다 영면하신 부모님을 살아생전 그토록 좋아하시던 나무 아래 오셨습니다. 나무처럼 한없이 베풀어주셨던 부모님의 사랑이 늘 그립고 감사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부모님이셨고 부모님께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주신 거, 더 바랄 것이 없는 아들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게 제 감사한 추억이네요. 오늘도 풍성해진 이 숲에서 그는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오후 시간 이번엔 또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돌계단을 오르더니 지붕 위로 성큼 올라갑니다. 울창하게 자란 느티나무 가지들을 정리해보는데요. 햇볕을 가리는 녀석들만 최소한으로 잘라낸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가을엔 낙엽으로 낭만을 선물해주는 고마운 존재죠. 자연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끼는 만큼 보배를 얻는답니다. 이 집의 또 다른 반전 매력은 바로 돌로 만든 수영장이랍니다. 버려진 돌로 호텔 부럽지 않은 수영장을 만들었는데요. 와, 내 집 앞마당에 수영장이 있다니 이거 정말 부럽습니다. 아빠 수영하는데 왜 이렇게 다 썩었대? 응? 나 엉덩이 다 썩었대. 부녀지간이 아니라 꼭 친구 같네요. 결국 아빠의 장난에 뿔이 났습니다. 부녀간 수영 실력은 어떨까요? 딸이 한 수위군요. 무더위는 느낄 새도 없겠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좋아요. 여기 살면서 수영하는 게 제일 좋고, 비 오는 날 같이 수영하는 게 제일 좋고, 이것 때문에 여기 안 벗어나고 싶어요. 버려진 자연을 되살리고 얻은 행복한 일상. 만약 자연의 소중함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이런 기쁨도 만끽할 수 없었겠죠. 느티나무 집에서 10여 분 떨어진 곳에는 딸 솔희 씨의 집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아, 여기는 그 아버님 집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네요. 나는 바로 옆집일 줄 알았더니 산길을 한참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철저한 독립성을 예. 여긴 동물과 같이 동물과 같이 사는 곳이군요. 그 어쩐지 얘네들이 아까 없던 그니까 그 강아지들이 해성같이 나타나서 근데 이 집인가 보죠? 네. 오, 이 집도 되게 또 스타일리시해. 약간 모던한데요. 멋져. 현대적인데. 반려동물과 살 수 있도록 독립된 집을 지어줬다는데요. 숲과 어우러져 아주 멋스럽습니다. 나무로 지은 목조주택 같지만 이 집 역시 이동식 조립주택이라네요. 여기는 숲속에 이렇게 멋있게 지어서 집도 그냥 이 언덕에 그냥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건너 들어오고 그냥 숲속으로 쑥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집으로 들어온다기보다. 안으로 들어서자 나무로 꾸민 집 내부가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14평의 집은 1인 가구가 살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특히 통창을 통해 언제든 숲의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했지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제가 여기서 책도 읽고 글도 쓰고 하고요. 저쪽이 거실이에요. 저쪽이 거실. 여기는 약간 작업실이네요. 이제 네, 여기 앉아서 책 읽기도 하고. 그럼 글을 지금 이제 쓰고 계세요? 네, 그냥 글쓰기 좋아해서 혼자서 쓰고 있어요. 네. 네. 멋있는 작품이 나오겠네요. 이런 한 그래야 할 텐데요. 여기 조금 더 모던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니 그래가지고 자연스러운 게 등 같은 것도 그냥 판자하고 쫄대를 끼고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LED 하나 넣어가지고 등도 이런 식으로 만들고 형편에 맞게 만들기 모든 재료가 그냥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이렇게 특별한 재료를 쓴 게 아니고 이제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편하게 다 그냥 이렇게 주섬주섬주섬 좀 안에 한번 우리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예.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여기도 더 좋네 여기 작가가 꾸민 딸 소리 씨에게는 영감을 주는 최적의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쪽도 역시. 진짜 제대로 멋있네요. 여기 멋있다. 창너머로 보이는 푸른 숲을 마당 삼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실 공간. 야산 주변의 흔한 낙엽송들을 이용해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에서든 주변의 자연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문과 창을 내서 소통하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여기 자연한테 어울리게 하겠다. 그게 제일 선생님 생각하시는 출발점인 것 같아요. 사실은 조경은 집 짓고 나서 남는 공지에다가 하는 게 조경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풀들과 이런 것들의 위치 잡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집자리 잡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자연의 길을 먼저 만들어주고 집자리 잡는 게 맞는데 우리는 좀 반대죠. 아니, 아무도 못 알아봐 주던 거를. 아니, 진짜. 원래 저 정서인데. 드디어 누가 알아줬어요. 아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간의 노고를 이렇게 알아봐 주다니 감개무량할 수밖에요. 커피 한잔 다 가실게. 미로가 되고. 아니, 진짜 아빠의 20년이 미로가 되고 있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버려진 땅을 살리고 자연과 공생하는 집을 짓기 위한 도전이 이제야 인정받은 느낌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자재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은 그 집이 그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집, 또 환경에 녹아들어간 집,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집은 가장 편안한 휴식처라 하죠. 소리 씨에게는 반려동물과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 집이 가장 편안한 안식처입니다. 너 먹고 싶어. 도시를 좋아했던 소리 씨였지만은 이젠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이 집을 통해서 제가 많이 깨달아서 이제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영향 때문일까요? 반려동물과 더 재미있게 살아보고 싶은 집을 직접 설계해보고 있는데 계획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자재도 친환경적인 쓰던 자재 다시 쓰는 걸로 생각했고 여기선 안 해봤지만 태양광 이런 것도 지금 위에 설치할 거거든요.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 하는 때로는 내 삶의 방향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